발목 관절염 3단계 이상이 되면 크게 세 가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. 먼저 3단계 A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관절을 쓸 수 있는 절골술을 하는 것이 좋다. B단계부터 그 이상이면 관절뼈를 붙이는 유합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. 유합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은 기존의 관절면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절골술이 유일하게 자신의 관절을 남길 수 있는 수술이라 할 수 있다.